여러분들 다들 테마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복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같이. 테마란 무엇이냐? 이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는 사람? 자 라틴어로 지난 시간에 테마가 뭔지 알려줬는데 저기 너 네. 외국에서 와가지고 잘 알지? 라틴어로 뭐야 테마가? 라틴어로 뭐야? 라틴어로 테마가 뭐야? 까먹었어. 까먹었다고? 까먹어. 타이무? 어? 타이무? 타이무?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선생님, 엑소 루치 스무스. 귀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제가 악마 퇴치를 배웠습니다. 그래, 성종이. 아주 착하고 똑똑한 친구구만.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자네는 테마가 뭐라고 생각하나? 테마가 뭐야? 물러가는 겁니다. 저승으로 가라? 그렇죠. 누구한테? 악기입니다, 테마는. 악기한테? 네. 테마는 악기입니다, 곧. 이곳에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작기,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 그럼 그 악기의 종류를 한번 대봐. 마기. 마기. 짝기. 악기. 그리고 또? 평경장. 댕기. 댕기. 천여기신. 그렇지. 천여기신. 몽달이 쓴다. 그렇지. 네, 몽달 귀신. 예. 또? 종달 귀신, 총각 귀신. 그렇지. 또? 그렇게 맞나요, 선생님? 그럼. 수도 없이 많아. 네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는 네가 항상 내가 너 볼 때마다 넌 생각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은 게 너 탈이야. 안녕, 꼬마 아저씨. 안녕, 꼬마 아저씨. 생각이 많을 땐 레몬사탕이지. 안녕 꼬마 아가씨 또 보네. 생각이 많을 땐 레몬사탕이지 레몬사탕이지. 그럼 또 보자. 생각이 많을 땐 레몬사탕이지. 너 생각이 참 많구나. 먹어. 생각이 많잖아 레몬사탕.